갈수록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시골 학교들은 학생이 모자라 고민인데요. 특히 섬 지역은 대부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교육감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.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학생 수 11명, 3, 4, 5학년이 한 반, 2학년과 6학년이 같은 반을 쓰는 가파초등학교를 이성문 교육감이 찾았습니다. 주민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섬을 떠나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와 장학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현장 체험을 학습을 많이 함으로써 나중에 중학교를 가더라도 적응하기가 쉽고 해서 자금을 좀 넉넉히 주셔가지고 현장 체험 학습을 좀 자주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지역과 달리 방과 후 학교 강사를 구하기 어렵고 운영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.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외소하고 좁아요. 그러니까는 한 활동 5개, 한 4~5개를 한 공간에서 하니까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애들한테 그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. 제주도교육청은 일단 자녀가 많은 교직원이 섬 지역에 근무하면 가산점을 줘 학생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찾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 문화 공간들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고 활용하고 또 소통하느냐, 그러한 흐름들이 된다면 지역의 활력이 돌고 또 학교에서도 건강한, 그리고 학교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. 현재 도내 섬 지역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4군데와 중학교 2군데. 학생이 급격히 줄면서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.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는 섬 지역 소규모 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.